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호에서 발견되는 그 악어 거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광주호는 아니지만 인근의 저수지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바로 경기도 광주 인근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사실 충남에서도 나오고 경북 구미에서도 나오고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친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탐사로 왔는데 제가 뭐 물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수함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드론이 아니라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수중 드론입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4K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최초로 부루 잠수함을 바로 여기 저수지에 넣어서 혹시나 모를 외래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제가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는 와,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드론을 넣어가지고 이제 고고싱 잠수 탐험 고고싱. 와,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줄 한 30m 정도 풀어서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드론이 꽤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흙탕물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래선 탐사가 힘들겠는데. 제가 어디 있지? 한번 올려볼까? 어디 있어? 오리한테 한번 가볼까? 자, 지금 저기 있는데 왜? 와, 오리 도망갔다. 자, 이번에 좀 수심 깊은 데로 다른 하천으로 왔습니다. 자, 악어 거북이가 솔직한 마음에 나올 수는, 솔직한 마음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번 탐사로 한번 찾아볼게요. 오호.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오,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 물고기도 있긴 하네. 아, 조종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한번 저쪽 돌틈 저쪽 멀리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좀 허우적대고 있어요. 처음인지라 이제 수초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좀 조심해서 저기 돌틈 사이나 이런 데 가보도록 할게요. 악어 거북이랑 늑대 거북이 이런 친구들은 스냅핑 터틀이라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와, 지금 수초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탐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작은 물고기들은 계속 보이는데 제가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역시 민물이 이제 하천이나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물살이 안 세서 탐사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물이 너무 탁하고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민물 이렇게 물은 맑은데 어느 정도 이제 물살이 있어서 수중 드론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수중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해나 이런 곳에서 물 잔잔하고 물 맑은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탐사 이곳저곳 한번 탐색을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한 마리쯤은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은 오늘은 이제 경기도 광주 쪽에서 조금 탐사를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또 만나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우리 드론이 굉장히 수고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부루함이 굉장히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수지나 호수에 이렇게 악어거북이나 늑대거북이가 출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절대 방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숙련을 해가지고 더 재미있고 생생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